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기본 템 코디 블랙 앤 화이트 반팔 티셔츠 편인데요. 제일 많이 갖고 계실 거고 여름에 주구장창 입으실 것 같아요. 여름 코디이기 엄청 다양한 코디라기보단 알고 계시면 조금 좋을 소소한 꿀팁들이 녹아 있으니까요. 여름에도 꾸미는 거 포기하지 말자고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자, 그럼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단정 깔끔한 룩들부터 시작해볼게요. 모나미 룩이라 부르지만 깔끔한 거는 블랙 팬츠에 흰색 티셔츠. 바지가 테이퍼드 혹은 슬림,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실루엣이라면 상의 또한 너무 크지 않은 실루엣의 티셔츠로 추천드립니다. 슬림하게, 깔끔하게, 멋있게, 최고 악세사리 같은 거 얹어주셔가지고 심심한 룩에 포인트를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옷을 만약에 좀 운동을 하신 분께서 입으신다 그러신 분들은 뭔가 오버핏 티셔츠를 입으면 자칫 부해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정핏 느낌의 티셔츠를 입어 줘야 이뻐요. 그리고 팔뚝에 자신감 있어? 운동 그렇게 했으면 보여줘야지. 그런데 막 소매 롤업 같은 거 해주시면 막 꽉 껴가지고 막 그리고 같은 룩을 좀 더 깔끔하게 입고 싶다 하신다면 너 입에 벨트, 그리고 더비를 많이 신는데 여름에는 더비보다는 로퍼 추천드릴게요. 더비 뭔가 신내날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모나미 룩이 싫다, 서머 올블랙 룩도 저는 추천드려요. 시각적으로 올블랙 룩이 좀 더 보일 수는 있지만 패션에 정답은 없잖아요. 여름에 내가 덥게 입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발이라도 시원하게 노출을 좀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좀 시원해 보이라고 실버 액세서리를 좀 얹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올블랙 룩도 헬스인이시라면 정핏 티셔츠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팔뚝? 롤업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발가락 노출이 싫다 하시려면 블로퍼나 뮬 같은 거 신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액세서리, 팔찌, 반지, 뭐 목걸이? 다 해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 정도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틀릴 수는 없어요. 크롭 슬림한 스타일의 팬츠가 싫다? 좀 와이드한 슬랙스를 입으시면 되는데 이때는 상의도 좀 더 여유로운 핏으로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액세서리 활용해주셔도 되고 발가락 노출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뮬, 블로퍼. 그리고 동일한 모나미 룩을 진짜 와방 크게 가져가주시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룩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여름에 조금 루즈한 옷을 입어줘야 좀 시원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름 슬랙스를 추천한다 하면 저는 블랙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더 밝은 컬러감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봄, 가을, 겨울에 블랙 슬랙스 입을 거잖아. 그러면은 여름은 좀 밝게 입자, 시원해 보이게. 그리고 티셔츠 조언은 앞서 설명대로랑 똑같이 여유로운 바지라면 여유롭게, 아니면은 몸에 자랑 핏한 롤업하고 좀 더 정핏으로. 이제 반바지를 사용한 미니멀 깔끔 룩인데 슬랙스처럼 이렇게 찰랑이는 반바지들도 나온다고요. 근데 이때 이왕 좀 트렌디하게 버뮤다 팬츠로 반바지를 입어줌으로써 종아리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쪼리까지 안 가주셔도 되지만 쪼리까지 신으시면 사실 더 시원해 보이긴 합니다. 블랙 티셔츠도 마찬가지로 반바지랑 활용을 하시면 되지만 블랙이 아무래도 화이트보단 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시원해 보이는 액세서리 아니면 조금 더 발가락 노출을 해주시던가 이런 거 활용해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이제부터는 미니멀에서 캐주얼. 이게 액세서리나 슈즈 매칭에 따라서 미니멀 할 수도 있고 캐주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기 좋은 팬츠 바로 치노 팬츠. 클래식 치노 팬츠가 요즘 조금 어벙하게 나왔지만 클래식 미니멀하게도 캐주얼하게도 풀 수 있어요. 좀 미니멀하게 입는다 한다면 저는 너 입을 해주시고 벨트나 로퍼 같은 거 꺼내주시면 딱 프레피룩. 하지만 동일한 팬츠에 티셔츠 핏감을 와방 크게 가져가셔서 막 편안하게 스니커즈랑 매칭을 해주시면 바로 약간 시티보이 감성 나는 거지. 티셔츠 핏감이 확실히 무드를 정해준다. 이어서 치노 팬츠와 마찬가지로 클래식 미니멀과 뭐 캐주얼을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건 데님. 테이퍼드 혹은 크롭.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데님이 깔끔한 룩 연출에 좋은데요. 이때도 체형에 따라서 정핏에 넓혀고 막 롤업하고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아니면 세미 오버핏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루즈해진 티셔츠 입고 스니커즈 매칭. 갑자기 캐주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시즌 데님을 추천해달라 한다면 저는 연청을 추천드릴 거예요. 그리고 블랙 티셔츠도 좋지만 화이트 티셔츠. 데님과 화이트 인간 포카리 조합이야. 이건 틀릴 수가 없어. 거기에 스니커즈랑 캡 같은 거 써주시면 캐주얼 무드 뿜뿜. 그래도 연청은 싫고 어느 정도 중청이 좋다 키냐 하신다면 저는 워싱이 좀 과감하게 들어간 걸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슈즈는 발가락을 노출해주면 좀 더 시원해 보인다. 거기다 또 얹으면 너 입을 해가지고 브라운 벨트 같은 거 해서 에스닉 무드, 바닷가 무드 이런 거 얹어주면 좀 더 시원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그리고 여름에 티셔츠랑 입으실 수 있는 팬츠 또 있죠. 나일론 팬츠, 코튼 나일론 이런 바시락 팬츠. 실루엣에 따라 무드가 갈릴 수 있지만 무난하게 어벙한 핏감의 팬츠는 무난하게 어벙한 티셔츠랑 매칭해줘서 깔끔하게 입어주시고, 아니면 좀 더 와방 큰 티셔츠랑 매칭해주신 다음에 액세서리 같은 거 캐주얼한 무드를 끼 얹어요. 그러면 무드가 캐주얼해집니다. 아니면 나일론 팬츠 중에 조거 스타일의 나일론 팬츠도 있죠. 근데 이때 바지가 어느 정도 어벙해서 힙하고 그렇다 하시면 어벙한 티셔츠 같이 매칭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거 팬츠가 좀 더 슬림한 느낌이야 하신다면 저는 같이 동일하게 슬림한 거 머슬 핏으로 입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본인 체형에 어울리시는 상하의 핏감을
화장을 찾으시라고 먼저 추천드리기는 해요. 거기다가 액세서리는 조미료. 다음 바지는 린넨블렌드 팬츠. 린넨 하면 여름 느낌 나잖아요. 핏 기장감 본인 취향에 맞기지만 저는 이왕 린넨 여름 소재니까 크롭한 기장감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크롭한 기장의 팬츠는 저는 부피감이 좀 작은 신발과 매칭하는 걸 추천드려요. 코튼 반바지도 입으실 수 있죠. 좀 더 슬림한 느낌의 클래식한 반바지를 갖고 계신다 하신다면 저는 머슬핏으로 입는 거에 좋더라고요. 정핏에 롤업 해주고 막 벨트 해주고 그렇게 상남자처럼. 하지만 올 여름 난 운동하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버뮤다 코튼 팬츠 헐렁하게 입어주고 왕큰 티셔츠 입어준 다음에 캡 같은 거 써주시고 헐렁헐렁 걸어다니시면 돼요. 반바지? 나일론 반바지도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슬핏으로 입으시는 분들께는 정핏 티셔츠 롤업 이런 거 활용하시고 나일론 쇼츠를 좀 더 짧게. 하지만 나 머슬핏 안 돼 하신다면 좀 더 기장감이 길고 티셔츠도 좀 더 헐렁하게 입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기본된 코디 블랙 앤 화이트 반팔 티셔츠 편이었는데요. 여름 코디이다 보니 티셔츠의 실루엣, 액세서리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했던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또한 모든 코디를 담아드린 거 아니고요. 코디하실 때 소소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을 꿀팁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좀 더 시원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